인천중앙도서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하는 여름 독서교실이 아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경 및 관계 당국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의 종합비즈니스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중앙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했는데요. 미술을 접목한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이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도에 조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인천중앙도서관 문화누리터.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의 만들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호일과 철사 등 각종 재료를 이용해 각조의 개성을 담아 작품을 만들어가는 아이들. 마음과 마음을 잇는 조형물을 주제로 아이들은 한 조각에 화합과 협동을 배워나갑니다. 우리는 마음을 여는 소통의 다리로서 다리를 한번 디자인해보고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조형활동을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보았습니다. 만들기가 완성되자 각조의 대표 어린이가 나와 작품 발표를 하며 발표력과 자신감을 키워나갑니다. 인천중앙도서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해마다 진행 중인 여름 독서교실입니다.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은 독서와 미술을 접목한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책표지 만들기도 독서교실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사인펜과 크레파스를 이용해 저마다 책표지 만들기에 열중합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름 독서교실은 이렇게 미술과 접목시킨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이들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알찬 시간들로 꾸려졌습니다. 얘들아 즐거웠니? 네! 한편 북구도서관과 연수도서관 등 인천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도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트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물놀이 관련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들은 대부분 관광객들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즐거운 물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때이른 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관계당국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의 여러 해수욕장에서는 해경과 민간단체 등이 합심해 안전사고를 대비한 24시간 순찰 및 경계근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놀이 사고의 대부분은 관광객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주된 원인입니다. 해경과 인천소방안전본부 등이 물놀이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를 찾은 관광객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가능합니다. 안전요원들 역시 해양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 상태에서의 해수욕이나 통제선 이탈 등 위험 행위를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 오시는 입장객들께서는 저희가 설치해놓은 안전선을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음주 후 수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어린아이들이나 그 부모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수영할 때 옆에 붙어서 꼭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통제하는 그 선 안에서 해안가 안쪽에서 수영을 하시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서해안의 경우 수심이 얕지만 물 밑에 땅이 파인 부분도 있어 통제 부표를 넘을 경우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안전요원들의 통제를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의 종합비즈니스센터가 지난 29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는 남동산업단지를 비롯한 관내 공단 근로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 향상, 그리고 업무 향상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담하게 됩니다. 2008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던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가 지난 29일 준공식을 갖고 첫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세워진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는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90억 원을 들여 건립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 김광식 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비즈니스 센터가 근로자들을 위해 일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종합 비즈니스 센터가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 증진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난동산업단지의 많은 내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혼익과 편익 실적으로 증대가 되고 이를 통해서 난동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활력이 증대가 되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 2층에 지상 11층으로 건립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는 약 2만 8천 제곱미터의 연면적에 23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한 신식 건물입니다. 이미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한국여성CEO협회 등 여러 공공기관들이 들어서 있고 관련 협회들 역시 곧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송영기 시장은 축사를 통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펀드 조성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검단 선사박물관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조선시대 무덤을 전시 대상으로 하는 특별 기획전 저 세상에서의 삶을 꿈꾸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무덤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인천 서구 지역의 조선시대 분묘 유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무덤에 대한 이야기와 각종 상장례의 풍습 등이 조명됩니다. 인천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중국 청소년 관광객 2,500명을 유치했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오는 월말까지 약 한 달 동안 중국 청소년 연맹 교류 단체 등 20여 개 단체 회원 2,500명이 인천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며 이 청소년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예술 교류를 하고 관광 명소 등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의 일본인 히사다 가즈타카시를 외국인 인천시 국제자문관으로 위촉했습니다. 가즈타카 씨는 일본 소카대학교 법학 석사와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또 각종 국제행사의 통번역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이상으로 8월 2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